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요, 말기암, 시한부 6개월 선고 받았지만 살아남은 사람들의 공통점 한 가지입니다. 말기암을 선고받으면 특히 이제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을 의사로부터 듣는다면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도 또한 이제 끝났구나, 내가 6개월 후에 죽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텐데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지만 다시 완치가 돼서 살아나시는 분도 있고, 정말 그 의사 선생님 말대로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 주제는 이 말기암 시한부 6개월 선고를 받은 사람들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공통점 한 가지입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 체질을 바꾸는 기적의 식습관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이 썼고, 이분은 30년간 4천여 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아기 외과 명의이십니다. 일단은 암 환자 스스로 자신이 암 체질에서 벗어났는지 여부를 간단히 알아볼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암 체질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암 체질이란 것은 내 몸에 암이 잘 생기는 그런 체질, 몸, 그것을 이제 암 체질이라고 하고요. 암 체질이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암 체질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대표적인 게 채소, 과일 뭐 이런 것들 많이 먹어서 내 몸에 미네랄 같은 거 섭취해서 뭔가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이었죠. 그래서 이런 걸만 먹다가 내가 정말 이제 암 체질에서 벗어났는지 그 확인을 꼭 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선 식사요법은 반년에서 1년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빠르면은 뭐 3개월 만에 효과가 나타나긴 하지만 평균적으로는 반년 정도, 6개월 정도는 해주셔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요, 백혈구와 림프구 수를 늘려야 됩니다. 오늘 제가 그 말씀드린 주제의 핵심도 이 백혈구와 림프구 수입니다. 이 말기암, 시한부 6개월 그 암 환자들 대상으로 이 책의 저자분이 실제 조사를 한 결과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꼭 이 백혈구와 림프구에 대한 그 생각을 정확히 잡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얘기를 좀 드릴게요. 일단 백혈구라는 것은요, 인간의 면역력을 측정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면역의 요체라고도 불리는데요. 백혈구는 저마다 다른 역할과 능력으로 암을 제거합니다. 퇴치를 해요. 근데 이 백혈구 중에서 림프구가 특히 큰 위력을 발휘합니다. 림프구의 자연살의 세포, 이것이 이제 암을 죽이는, 굉장히 암을 없애는 큰 역할을 한다는 거죠. 백혈구 수와 림프구 수는 아마 여러분들이 암을 겪고 계신 분이라면은 아마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거고 신경 쓰고 있을 거예요. 이 백혈구 수와 림프구 수는 암에 대한 면역력이 강한지 약한지를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됩니다. 건강한 사람의 그 혈액을 보면요, 1mm 세제곱당 백혈구 숫자는 4,000개에서 8,000개고요. 림프구는 그 35% 정도인 1,400개에서 2,800개 정도를 형성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혈구 수를 평균 6,000개로 잡으면은 림프구 수는 2,100개 정도가 되어야 하는 거죠. 실제로 와타요 다카오가, 이 책의 저자분이 30년간 그 암 치료에 전념하셨던 이분이 직접 수명이 반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진단받은 말기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합니다. 63명의 림프구를 조사한 건데요, 암을 극복하고 생존한 40명의 림프구 수를 봤더니 평균 1,327개였다고 하고요, 사망한 환자, 6개월 만에 사망한 환자의 수를 봤더니 그 23명은 723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뭐 설령 그 뭔가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그 의사 말대로 그런 기한 안에 죽을지 죽지 않을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의 림프구 수를 파악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림프구 수가 여기 나온 것처럼 뭐 1300개 이상이다, 그리고 이것보다 높다 하면은 여러분들은 비록 시한부 선고를 받았지만 뭔가 희망적인 미래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거고요. 내가 그렇게 시한부 선고를 받았고 림프구 수를 조사해 봤더니
내가 막 700개 정도야, 700개 미만이야, 이러면은 여러분들의 그 암의 그 상황, 여러분들 몸 안에 있는 그 암세포는 줄어들지 않고 계속 이제 성장하고 있다 라고 이제 보셔도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림프구스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중요하고, 그 제가 이제 뒤에 가서 림프구스 늘리는 것도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 끝까지 잘 봐주시면서 암에 걸렸을지라도, 말기암, 시한부 선고를 받았을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와타요 다카오가 항암제 치료를 실시할 때 기준으로 삼는 수치가 어떻게 되냐면요, 백혈구는 3000개에서 4000개, 림프구수는 1000개 정도를 본다고 해요. 양쪽 모두 이 수치 이하라고 한다면은 암세포에 대항하는 효과보다는 정상세포에 가하는 위해가 더 커지기 때문에 항암제 치료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식사요법을 지도할 때도 이 림프구 숫자를 참고한다고 합니다. 기준이 되는 수치는 700개에서 1300개입니다. 림프구가 700개 이하면 면역력이 극단적으로 떨어져서 치료 도중에 폐렴 등 감염증에 걸려 죽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림프구가 면역과 아주 밀접하기 때문에 이 림프구가 700개 이하로 너무 낮으면은 이제 다른 감염 병증에 의해서 암으로 죽는 게 아니고 그 감염증 때문에 죽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림프구수는 사실은 암 환자뿐만 아니라 뭐 암에 걸리지 않더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백혈구와 림프구를 늘리는 방법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은 식사가 중요합니다. 현미식과 채식이 효과를 발휘한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뭐 다른 영상이나 혹은 내가 이제 뭐 대학 교수님들 뭐 골고루 잘 먹어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본인이 이제 공부를 해서 본인이 선택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들이 여러분들의 그 건강과 암을 없애는 걸 책임져 주지도 않고, 뭐 저도 그렇고 이 책의 저자도 여러분들을 뭐 무조건 이렇게 하면 삽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하지만 자신의 경험과 생각들을 이제 공유하는 거고, 그것을 충분히 알고 파악하시고 여러분들이 난 이렇게 할래, 그 치료의 주체가 되셔서 선택하셔서 암과 싸우셔야 됩니다. 이 책의 저자는 어쨌거나 현미식과 채식을 강조합니다. 육식을 이제 먹지 말라, 최대한 덜 먹어라라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채식과 현미식을 하면서 림프구의 활력을 주기 위해서 7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중 4가지를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맥주 효모와 유산균을 섭취하셔야 됩니다. 맥주 효모는요, 식물성과 동물성의 중간 존재로 양질의 아미노산을 함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단백질은 혈구를 만드는데 빼놓을 수 없는 영양소가 되죠. 또 유산균은 인체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미생물인 프로바이오틱스, 착한 균을 늘려서 장내 세균의 균형을 맞추어줍니다. 그래서 맥주가 아니에요. 맥주 효모입니다. 맥주하고 맥주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뭐 맥주 효모 먹으라고 했으니까 맥주 마셔야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맥주는 나쁜 거고요, 맥주 효모는 좋은 겁니다. 유산균은 뭐 유산균 뭐 요즘에 뭐 영양제 많이 나오지만 식이섬유 많이 든 식품을 먹으면 좋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벌꿀을 섭취하는 겁니다. 벌꿀은 풍부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면역력 증강을 돕는 비폴렌이라는 화분을 이제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뭐 설탕이나 뭐 다른 단 합성 감미료 이런 거 먹는 것보다는 벌꿀을 섭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세 번째는 녹색 채소를 갈아 만든 주스를 섭취하셔야 됩니다. 이들 생체 주스를 대량으로 섭취하면 혈중 인터페론 알파 산생능이라는 면역세포를 늘리는 물질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혈구와 림프구 등이 증가하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는 마음 상태도 여러분들의 그 면역세포의 활성과 억제에 영향을 줍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살면 활성화되고, 절망이나 분노, 무력감과 같은 부정적인 사고에 빠지면은 면역세포가 억제됩니다. 그래서 내가 막 억울하게 당했던 일들, 분노하는 일들, 화날 만한 일들, 절망에 빠지는 일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그 암 치료에 굉장히 큰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조금 이제 긍정적이고 좋은 것만 생각하시고 이러셔야지 암 치료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그 암 전문의이신 그 문창식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타적으로 사시는 분들, 남을 위해서 사시는 분들이 암에
잘 걸린다라는 말도 하시죠. 그게 다 이제 이런 맥락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나는 그렇게 세상에 죄를 짓고 살지 않았는데 내가 왜 암에 걸렸을까? 억울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남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삶을 살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모두 뭐 내면에 굉장히 그 암에 안 좋은 영향들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암 환자분들은 조금 이기적으로 암을 치료하는 데만 집중하셔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치료에 그 임하는 마음, 나는 나을 거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치료를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백혈구와 림프구가 이제 중요한 거고요. 이 림프구 수를 늘리는 방법에는 네 가지가 있다. 맥주 효모와 유산균을 섭취하는 거, 벌꿀을 섭취하는 거, 녹색 채소를 갈아 만든 주스를 섭취하는 거,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살기. 이 네 가지를 꼭 실행하셨으면 좋겠고요. 림프구 수치를 통해서 내 몸 안의 면역력이 뭐 강한지 약한지를 잘 판단하셔서 내가 이제 암 체질에서 벗어난 몸이 됐는지, 암을 이겨내고 있는 중인지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